네, 오늘은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박차장 대박차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장님, 저희 좀 마지막에 반도체 얘기했는데 HBM 쪽은 좋은데 아 그러면 도대체 범용은 언제 좋아지는 거야? 삼성전자 언제 올라요? 이런 댓글도 저 많이 보거든요. 뭐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HBM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생성형 AI 때문에 GPU 뭐 모든 게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뭐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뭘 사야 되는데 뭘 네. 사야 되는데 뭘 하나 사고 나면 아니 나머지는 둘다 필요하긴 한데 나머지는 좀 이따 하자. 제가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뭔데요? 아, 뭔가 소파를 샀더니 돈이 없어서, 아, TV는 좀 나중에 사자. 이러고 그렇죠. 둘 있어요. 다 필요한데 소파에 앉았는데 TV가 없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둘다 사야 되는데 하나 사고 나서 돈이 없으면 지금 그 서버 업체들 뭐 소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 사실 작년부터 막 사람 막 자르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면 막 그럴 정도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AI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한테 그 AI 칩좀 줘. 그래? 5천만 원? 개당? 원래 뭐한뭐 2, 3천 했었던 건데 5천만 원? 너무 비싼데? 아니 그럼 말고 나 쟤한테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사서 했는데 그러면 일반 범용 서버들 여기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야안 돼. 좀돈 없어. 내년에 하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만 좋지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분명히 지금쯤이면 서버 업체에서 물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산했는데 우리 이제 안 만들 거야. 너희 각오해. 그랬는데 그래? 우린 안살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AI 생성형 AI의 출현이 우리 반도체 업체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차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주식시장이 다안 좋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수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결론은 SK 하이닉스다. 결론은 SK 하이닉스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재밌어요. 9월, 10월에는 반도체가 좋대요. 아, 정말요?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유는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급 때문에. 수급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IT의 전반적인 수요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IT 소매 매출이 YOY로 7월 달에 각각 3.5%, 10.2%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수요처인데 거기서 수요가 줄기 시작했고 AI 서버의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컨벤셔널 서버, 스마트폰의 출하 부진 이게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거기다가 올해 하반기에 PC 출하 이것도 둔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좀더큰 영향을 미칠 거다. 수요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이고 7월 달에 노트북 ODM 출하량이 1,080만 대. 이게 전월 대비해서 15%, 전년 대비해서 16% 감소한 수치고요. 스마트폰,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8,830만 대. YOY로 전월 대비 5.6%, 전년 대비 6.3% 둔화된 겁니다. PC도 안 팔리고,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서버는 좀 좋을까 싶었는데, 서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업체 14개의 올해 캐펙스 증가율 전망치가 마이너스 3.1%.
이게 6월 달에는 플러스 1.2%였거든요. 네.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아. 서버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AI에만 투자하고 범용 서버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죠. 엔비디아의 놀라운 실적은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H100 이거 가격을 대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엔비디아만 좋은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요는 안 좋다. 메모리 업황을 보면 실수요의 회복이 나타나야 현물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실수요도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실수요는 IT 신제품 출시를 앞둔 9월 이후에 9월에 아이폰이 나오죠? 예, 그렇죠. 그때부터 서서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 D램의 ASP가 9% 상승한 SK하이닉스 이게 D램 부분 영업이익률을 경쟁사를 상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DDR5 DDR4는 계속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DDR5가 가격이 좀 오르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고 3분기에 D램 부분 실적은 가격이 좀 안정되고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될 건데 문제는 낸드입니다. 낸드는 계속 안 좋고 감산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출하량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정비의 영향이 높아집니다. 아, 네. 뭐 출하량 줄어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가죠.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비 계속 똑같이 나가. 그렇게 되면서 칩당 원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부진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전망도 내년 이게 D램 업계 생산량 증가율은 5% 수준으로 소폭 개선이 될 건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반도체 회사들. 내년 돼서 조기 감산을 종료한다든지 삼성전자의 조기 투자 재개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 지금 감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원래대로 다시 풀게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 다시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꽤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반도체 업체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거.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거. 여기 보시면 아닙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PMI는 다 50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크레딧 임펄스 그러니까 여기 신용이거든요. 시장에서 푸는 신용 이런 것 이게 돈이 돌아야 경기가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부진해서 당분간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9월 10월에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상관관계가 높더라. 네.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패시브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ETF라든지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돈이 풀리면 뭔가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근데 그게 9월, 10월에 패시브 자금들이 집행이 많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사! 그럼 뭘 살까요? 삼성. 그런 영향 때문에 9월, 10월에는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유동성이 11월부터는 좀 줄어드니까 왜냐하면 11월, 12월에는 북클로징이라고 해요.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도 연말엔 쉬거든요. 좀 일찌감치 정리하는 거죠. 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연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실 그런 변동성을 좀 뭐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운영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게 북클로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11월, 12월, 1월까지는 사실 좀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 조건 때문에 9, 10월엔 좋을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어떻다? 안 좋다. 우리가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있느냐. 3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1000억 원. 기존에 2조 3000억 원이었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소폭 하이했습니다. HBM3 요거 하반기에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TSV 이게 후공정이거든요. 패키징 쪽인데 여기 캐파가 부족해서 큰 폭의 출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캐파 확장 완료하고 시장 점유율 상승할 전망이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HBM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네. 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동행해서 9월, 10월엔 좋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하이닉스다. 라는 거죠. 물론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가 엄청 뭐 핫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야금야금 좋지 않나요? 지금 뭐 11만 원대인데. 한미반도체. 아,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이수페타시스. 네. 또 뭐가 있죠?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막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핫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멀리 보면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싫다라고 한다면 HBM에 배팅하고 싶은 엔비디아도 약간 좀 저는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너무 올라서. 네. 그러면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다. 3분기에 HBM이랑 DDR5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ASP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DRAM 쪽은 3분기에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HBM 때문에, DDR5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낸드 쪽에서 2조 4천억 원 적자. 이건데 독점 중인 HBM3는 당분간 삼성전자가 못 쫓아오면서 캐파가 없어서 못 쫓아오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DDR5, HBM 경쟁력 때문에 밸류에이션 배수를 높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할 때는 EPS가 늘어난 걸 볼 게 아니라 성장주를 보자고 했잖아요. 성장주는 뭐냐? 멀티플이 높아지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는 PBR 1.9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HBM 경쟁력이 당분간 유지돼 하이닉스를 보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시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쫓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1등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걸 밤에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자꾸 바뀌진 않잖아요. 네. 지금 누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D램 경쟁력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뭐 그거를 인정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압도적인 1위가 삼성전자니까. 네.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HBM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1위를 굳히고 있는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좀 장기간 1위를 유지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성장, 멀티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반도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좀 서운하실 거잖아요. 개별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친환경 관련된 업체였나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렇게 저는 뭐 이런 이제 조선 피팅 이런 쪽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찌 보면 성장주가 될 수도 있어 보여서 태웅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 보겠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사실 뭐 목표 주가도 없고 스몰캡이다 보니까 그런데
왜 올라가는지는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이 회사는 1981년도에 설립된 단조업체입니다. 단조업체는 쇠를 두드려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업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뭐 조선에도 들어가고 뭐 풍력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들어가는데 풍력 산업 매출 비중이 42%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주라고도 볼 수 있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성장 섹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가만히 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013년부터 제강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강이라는 건 철을 만드는 뭐 일반 뭐 여러 가지 철광석이나 이런 거 녹여가지고 철을 만드는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방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철을 만들어서 철을 망치로 두드려서 단조 제품을 만든 자. 이게 2017년 상업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설비 투자를 해서 그게 돈을 벌어드는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제강 공장 보유에 따라서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을 했고 지금 수요가 뭐 풍력도 많고 조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단조업체들은 장기 공급 계약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장기 공급 계약보다 단납기 주문. 그러니까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예. 그렇게 하면서 마진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 상반기 매출이 2,300억 원이고 올해 하반기는 2,7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6,000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13%가 나왔어요. 사실 단조업체들 영업이익률 13%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납기 위주로 지금 당장 만들어주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요구할 거거든요. 네. 비용을 좀 높게 부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채 비율이 59%뿐이 안 됩니다. 아, 그게 뿐이에요? 보통 부채 비율이 많이 높은 기업들은 네. 200%가 넘어가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59%면 굉장히 안정적인 100% 미만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단조업체들이 많이 망했어요. 아, 예.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을 겪으면서 많이 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은 망하고 그런데 태웅은 투자를 해서 수직 계열을 해서 마진율을 높여가고 있고 그러면 승자 독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태웅을 여러분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박 차장님 시간 되시면 고려현 유증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린다라고 K 로드님이 또 질문을 주셔서 얘기해봤습니다. 좀 고려현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네. 장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소재 쪽 사업을 하려고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통 장인이에요. 한 길만 외길만 고집했던 전통 장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맥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좀 빠르게 전환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2차전지 소재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게 지금은 굉장한 성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면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많이 뛰어들고 네. 있긴 하죠. 네. 괜히 뒤늦게 뭐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부족하다 싶으면 또 오후에 와서 네. 박 차장님께 추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박차 맞춰볼게요.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을 했네요. 저희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렇게 물러가고 내일 또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